마실래? 아니요. 만약 김선우가 줬으면? 마시죠. 참! 야, 좀 묻자. 넌 진짜 김선우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? 100% 장담은 못하지만 한 51%? 뭐야 그 애매한 숫자는? 그래도 여전히 아닌 쪽으로. 이유가 뭔데? 연쇄살인범은 보통 사이코패스인 경우가 많잖아요. 선우 씨는 사람 마음에 공감해줄 줄 알거든요. 참네. 아, 형사님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T 유형이라 잘 모르시려나? 나도 사람 마음에 공감 잘 하거든. 헐, 포기나. 그럼 만약에 내가 형사님한테 나 오늘 우울해서 방파제에서 술 한잔 했어요. 그럼 뭐라고 답장하실 거예요? 방파제에서 술 먹다 잘못하면 물에 빠진다. 그러면 오늘 저 엄마 산소 갔다 왔어요. 그러면요? 산소 어딘데? 아, 봐요. 형사님이랑 대화가 안 된다니까. 공감 이런 거라는 거리가 멀잖아요. 승부욕도깨하네. 하나만 더 물어봐. 마지막이에요? 우리 엄마가 왜 자살했는지 알고 싶어요. 뭐 하는 거예요? 위로. 누가 위로를 이렇게 해요?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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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위로죠.